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종교 네 번째 영상입니다. 제목이 방금 언급한 것처럼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중독에 대한 개념 그리고 종교 중독에 대한 정의 제가 사이비종교를 종교 중독으로 보는 근거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던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세뇌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사이비종교가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세뇌를 먼저 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정의가 이루어져야 이후에 논의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뭐 그루밍이나 가스라이팅이나 뭐 이런 개념들도 좀 같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이번 영상에서 좀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세뇌라는 말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세뇌, 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새로운 사상주의 교리 등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체계적인 노력, 사상개조나 재교육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신체적, 사회적 조건들을 통제함으로써 개인이나 집단의 믿음이나 행동을 바꾸는 강제적인 수단을 통칭한다. 그 일본의 뇌인지 과학자 도마베치 히데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세뇌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세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치밀하게 계산된 허구의 세계에 감금된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신경 수준에서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는 단계에 약간의 개입적인 조작을 보탬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 행동, 감정을 마음먹은 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또 다른 정의를 좀 살펴보면요. 그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 정신고문과 강제신문기술을 직접 목격했던 메일로라고 하는 이제 정신과 의사는요. 세뇌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세뇌를 정신적 살해라고 정의합니다. 세뇌는 이제 영어로 brainwashing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씻는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단어는 에드워드 헌트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중국에 포로로 잡혀놨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옹호하거나 오히려 전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연구하면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brainwashing이죠. 아까 언급했던 메일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은요. 이 단어의 배경을 염두하고 세뇌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을 수동적인 공산당 추종자로 만들기 위해 체계적인 사상주의, 전향, 자기고발을 이용하는 의식을 뜻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로버트 제이 리프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를 했는데 중국 정부로부터 강제 수용소에서 사상개조를 당한 경험이 있는 40명을 면담을 합니다. 연구를 해서 그리고 중국이 사용하는 세뇌 기법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이런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탈퇴자들을 만나잖아요. 그 탈퇴자들을 만나면서 이 탈퇴자들이 신도로 있을 때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이 세뇌의 기법들이 거의 고스란히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접근할 때 단순히 교리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세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럼 이제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을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 그루밍인데 그루밍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평범한 단어였고 혹은 신조어로 많이 사용되기도 했어요. 원래는 마부가 이제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서 깨끗하게 만든다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유래한 단어인데 동물의 털을 손질하거나 단장할 때 사용해 왔다고 하죠.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자신의 외모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 남성들을 지칭하는 그루밍족 이런 개념으로 이제 그루밍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루밍이라고 표현하면 또 하나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개념이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깊은 신뢰관계를 얻어 심리적으로 종속관계를 만든 다음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루밍 성범죄의 정의가 될 텐데 피해 계층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 그루밍 성범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처벌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고 겉만 보면 뭔가 합의하에서 이루어진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었던 거고요. 미국의 법정신의학자 마이클 웰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6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를 고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뢰를 얻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겠죠. 그러다가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회유하고 협박, 너 나랑 관계 맺었잖아 라고 회유하는 협박을 통해서 말 그대로 길들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이제 사이비종교를 그루밍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 그루밍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6단계가 사이비종교가 사람들을 포섭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그루밍의 개념으로도 사이비종교를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을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가스라이팅은 그루밍과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죠. 쉽게 정의하면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 개념인데 1938년에 그 패트릭 해밀턴이라는 작가 연출한 연극이죠.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규정한 사람은 이제 로빈스턴이라고 하는 정신분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가스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뇌와 중독의 관점으로 본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세뇌의 파트에서는 이제 이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이 세뇌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뇌와 그루밍과 가스라이팅의 정의를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있어야 한 사람의 사고가 왜곡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사고체계가 무너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좀 해보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이제 세뇌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나갈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사이비 종교는 저렇게 해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우리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지? 유지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이비 종교는 저렇다! 이런 개념으로만 이 영상이 좀 그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부터 이제 세뇌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